이제 고양이 옆에서 이렇게 쓰다듬거나 막 이럴 때, 나 질투 난다. 여보, 나 쓰다듬어봐. 여봐, 쓰다듬는 게 있잖아. 투밖에. 본인이 받아보질 못해갖고. 이렇게 하는 거야. 아이고, 이쁘다. 우리 강아지. 자, 우리 님은? 아, 그때 헤라 TV에서 헤라님이 제 명치에 뺏는 집착 탐욕. 나만 봐 이기고 싶은 그런 비밀집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 보고 싶어. 본인 알고 있어요? 네. 자기가 뺏고 싶은 마음 잘 올라와? 네. 그 남편한테 너무 사랑받고 싶어서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는 고양이가 질투가 났고 다른 사람의 그 간식을 먹으면서 사랑받는 그 강아지 내가 강아지만도 못하다 이런 마음도 사랑받으면 무조건 우월한 거가 됐구나. 강아지도 사랑받으면 인간보다 우월해지고, 그치? 애완견으로 태어날 거 이렇게는 안 올라와? 너무 사랑이 집착하면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야. 차라리 동물이 부럽고 막 그 사랑받는 깐난쟁이가 부럽고 막 그래. 질투가 막 나고 사랑받는 존재가 막. 그러면 그 마음을 어떻게 해? 그 마음 올라올 때 인정하나? 그 마음이 분리될 때는 다른 공간에 가서 느끼면서 풀고요. 딸려갈 때는 끝까지 저한테 관심 받으려고 하다가 이를 그르친 적이 있었거든요. 그건 이상해. 직접적인 표현을 해야지. 남편이 뭘 준다고? 고양이? 네. 고양이를 키우는데 어떨 때 제일 부러워요? 질투나고. 고양이가 사랑받으려고 이렇게 옆에 이렇게 갔는데 남편이 이렇게 쓰다듬을 때. 자, 남편이야. 네. 내가 하진님이야. 여보, 왜 고양이만 이뻐해? 자, 나도 쓰다듬어. 좋아. 빨리 쓰담. 아, 좋아. 아, 머리! 고양이 쓰다듬듯이 해봐. 아이씨, 고양이 그렇게 쓰다듬었어? 다시! 고양이 쓰다듬다. 부드럽게. 부드럽게, 이렇게. 아이고, 이쁘다. 아고 이쁘다. 좋지? 그렇게 사랑받고 싶은 거 직접 인정해야 돼. 자, 동물처럼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이쁘다고. 그냥 이쁘다고.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아빠. 엄마. 엄마. 당신들의 아기로. 당신들의 아기로. 몸으로. 쓰담쓰담하며. 쓰담쓰담하며.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이 마음이 부끄럽다고. 이 마음이 부끄럽다고. 수치당할까봐 두렵다고. 수치당할까봐 부끄럽다고. 다 버리고. 짐승처럼 사랑받고 싶은 내 마음을. 짐승처럼 사랑받고 싶은 내 마음을. 굴욕적이라고 다 버리고. 굴욕적이라고 다 버리고. 이해해주지 않아. 빼앗는 가해자가 되어. 짐승을 질투하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집착하는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짐승처럼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면 수치주고 그건 인간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 아니거든? 인간이 짐승이에요? 아니에요? 동물 맞잖아, 그치? 그래서 왜 할머니들이 그러지? 애기들 어렸을 때 오면 어구 내 강아지 이렇게 하고서 내 새끼 이러잖아. 그거는 동물적인 표현이야. 애기 때 받는 사랑은 짐승의 사랑이야. 그렇지? 짐승의 사랑밖에 더 있어. 어린애기한테 무슨 뭐 고차원적인 사랑 가르쳐. 깐난쟁이는 어때? 똥기저귀까지 갈아주면서. 응? 어구 이뻐라. 이거지 뭐 다른 뭐가 있어. 똥싸도 어구 이뻐라. 웃어도 어구 이뻐라. 이거 해주잖아.
그리고 제일 좋은 게 아빠가 어구 이뻐라 내 새끼 이렇게 해주는 거야 엄마가. 그치? 근데 우리 하진이는 그거 절대로 전혀 못 받았어 지금. 어릴 때 그게 성장 발달이 되게 중요한 거야. 육체로 짐승처럼 이렇게 안아주면서 어구 이뻐라 우리 애기 쓰다듬어주고 어릴 때는 똥기가 저기 갈아주고 쭉쭉이 해주고. 그럼 왜 그렇게 못 받았을까? 몇 남 몇 녀 중에 몇째예요? 7녀 1남 중에 7녀. 아, 1남은 막내야? 그러니까 딸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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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어날 때부터 어우 또 딸에 일곱 번째 딸 딱 이랬는데 밑에 아들이 태어나면 이제 얘는 딱 버리고 아들만 보지. 남동생하고 몇 살 차이야? 세 살 차이나 돼요. 제 이름을 아 지금 개명 2년 전에 개명한 거고요. 아들 낳으려고 이름도 아들 낳게 하는 이름 줬었지, 그치? 네. 그래서 가질 자격 없는 마음도 많이 오라고 이렇게 말할 자격도 없는 것 같아서 어디 가면 주눅이 들어서 말도 못하고 못하고, 그치? 자기를 사랑을 너무 못 받았어. 짐승 같은 사랑도 못 받은 거야. 보통 그 정도는 받거든, 어릴 때. 이제 엄마 아빠가 딸은 지긋지긋해 버려버렸어. 그래서 그 마음을 그냥 인정해야 돼. 그거는 창피하거나 잘못된 마음이 아니야. 그때 올라오는 수치도 인정해. 당연히 인간이니까 부끄러운 마음 올라오지. 근데 이렇게 생각해야 돼. 아, 내가 성장 발달 과정에서 어릴 때 동물처럼 귀여움 무조건 받는 걸 몰랐구나. 그걸 못 받아서 내가 되게 그게 고프구나. 직접 표현해야 돼요, 남편한테. 남편이 싫어하지 않아. 제가 표현했는데 거절당할 때마다 너무 어떻게 표현했어? 해봐, 남편한테. 자, 한번 해봐요. 그대로. 해봐, 얼른. 사랑해줘. 그럼 남편이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섹스해달라는 얘기요? 뭐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요?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요? 남편이 그럴 때 어떻게 말해요? 사랑해줘, 이러면. 무서워해. 지금 네가 들이댈 때 아가 네가 얼마나 섹스 잘하는지 보자. 아, 남편이 너무 무서워. 막 들이대니까 왜 이래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아니고 아가 너 고양이가 그럴 때처럼 여보 나 쓰다듬어 줘. 여기 머리 해줘봐 빨리 이러면 해줘. 수치스러워. 그걸 안 해. 진짜 받고 싶은 사랑을 안 해주고 엉뚱한 걸 갖다 드려. 니는 애기로 고양이처럼 동물처럼 받고 싶은 그 어린아기 사랑이거든. 그걸 표현해야 되는데 그 사랑을 표현하려고 하면 지금 수치스럽다고 하면 수치죠. 네가 그거 안 해. 그리고 섹시한 여자의 사랑을 자꾸 해. 그러면 남편은 싫은 거야. 되게 무서워. 협박하듯이 얘기해. 네가 얼마나 섹스 잘하니 한번 보자 막 이렇게 느껴진다니까. 진짜 무섭거든. 본인이 바뀌어야 돼. 섹스로 절대 사랑 못 받아. 애기 사랑이야. 애기처럼 받고 싶은 사랑이야. 알겠어? 네. 그래서 애기 짓을 하면서 받아야 돼. 남편한테 수치당해도 그때는 수치가 나가게 돼. 그거 얼마나 좋아. 가해자 수치 나가고 수치당하면 수치 안 당하고 이렇게 사랑받으면 그때도 수치가 나가지만 또 충족이 되고. 그리고 한 번에 되지 않지. 그치? 오랫동안 애교 못 떨고 살았잖아. 애교를 못 떠는 이유는 사랑달라는 거를 표현을 잘 안 하고 살았지. 부모한테 거절당할까봐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서. 그치? 그걸 극복해야 돼. 수치당할까봐 두려움부터 올라와야 돼. 올라오게 하려면 액션해야 돼. 숙제야. 네. 이제 고양이 옆에서 이렇게 쓰다듬거나 막 이럴 때 어 나 질투난다 여보 나 쓰다듬어봐. 자 쓰다듬어봐. 여봐 쓰다듬는 게 있잖아 투박해. 본인이 받아보질 못해갖고 이렇게 하는 거야. 아구 이쁘다 우리 강아지. 아구 이쁘네 우리 강아지 이쁘네.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 사랑받는 느낌이잖아. 좋잖아. 그걸 해달라고 고마워. 근데 되게 창피한데 고맙다. 이렇게 얘기해. 여보 내가 어릴 때 딸만 일곱 중에 막내로 컸잖아. 사랑을 너무 못 받았어 애기로. 나 당신 보면 자꾸 아빠 같고 애기로 사랑받고 싶다. 좀 해줘. 나 귀여워 좀 해줘. 머리 쓰다듬어줘. 이렇게 하는 거야. 알았지? 네. 자, 연습. 나한테 합니다. 내가 남편이야. 여보. 응? 나 좀 사랑해줘. 아니, 그렇게 하면 여자로 그러니까 애기로 어떻게 해달라 구체적으로 얘기해야지. 나 여기 이렇게 쓰다듬어줘.
이렇게 하면 좋아? 응. 왜? 사랑받는 것 같아. 자, 내가 하란 말을 안 해요. 여보, 따라해. 여보. 나 어릴 때. 나 어릴 때. 사랑받지 못해서. 사랑받지 못해서. 되게 아팠거든. 되게 아팠거든. 동생만 사랑받았어. 동생만 사랑받았어. 나 너무 서러웠다. 나 너무 서러웠다. 나도 이제 남편 있잖아. 나도 이제 남편 있잖아. 당신 내 거지? 당신 내 거지. 나 사랑 좀 해줘. 나 사랑 좀 해줘.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남동생 쓰다듬는 거 보면서. 남동생 쓰다듬는 거 보면서. 너무 부러웠어. 너무 부러웠어. 나 해줘. 나 해줘. 이렇게 쓰다듬어줘. 이렇게 쓰다듬어줘. 이렇게 해야 돼. 내 아픔을 얘기해줘야 돼. 네. 남편이 이유 이렇게 해줘. 얘가 미쳤나 이럴 수 있어. 그렇잖아. 아,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네 아픔을 지금 벌써 그걸 빼는 이유가 많아. 너 네 아픔 안 보고 싶어. 그러니까 네 아픈 걸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걸 수치라고 하면서 남편한테 그건 얘기 안 하고 이렇게 해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네 아픔을 먼저 얘기하고 아픔을 위로해 달라고 하는 거지. 그럼 남편이 해줄 거야. 그러면 네가 편안해지고 또 수치도 많이 나가. 너가 그걸 수치 주니까. 그리고 설사 남편이 수치 줘도 당신 그러면 나 되게 창피해. 나 용기 낸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알겠지? 네. 자, 우리 하는 일이? 아, 지금은 저 수술하고 쉬고 있어요. 아, 예전에는? 아, 유방암 수술하고? 네. 예전에는 어떤 일 했었어? 회계 격리. 남편은 어떤 일 해요? 살림 쪽. 살림하고? 네, 네. 그럼 남편 직장 없고? 아, 살림. 아, 살림. 네. 나는 살림살이 한다는 줄 알았어. 그리고 본인이 아마 수치 많이 당하고 커서 딸이라고, 그치? 7째 딸이라고. 그래서 아마 자기 본의 아니게 나와 남을 되게 수치 주는 에너지가 클 거야. 그래서 남편한테 말할 때도 수치 주는 말도 많이 하고, 그치? 그러니까 남편한테 사랑달라는 말을 수치스러워서 못하고 수치 주는 말을 안 수치스럽다고 하고 아마 그랬을 거야. 세션 보면서 좀 느꼈죠? 인정하는 거 잘 해줘? 남편한테? 지금은 노력하고 있어. 노력하고 있어. 그렇지. 남을 갖다 무시하고 수치 주면서 인정받고 사랑받으려고 했을 거야. 받은 게 수치고 미움인 걸 뭐. 그러니까 맨날 미움 쓰고 수치 주면서 그걸 몰라. 봐야 돼, 내 꼬라지를. 이 공부가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머리로 사랑을 해주고 싶은데 몸은 테이프 같은 거거든. 복사된 대로 나가.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받은 게 미움이고 수치여. 이게 다 기록돼. 그럼 그게 나가. 나는 남편한테 잘해주고 싶은데 아유 그렇지 뭐 이러면서 이렇게 막 무시해가 나가. 인정 하나도 안 해줘. 그러면서 나는 인정받고 사랑받겠대. 이게 안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 에너지를 자꾸 접촉해야 돼. 부모 외에는 접촉을 안 해서 수치 남들도 다 이런가 보다 이래요, 여러분이. 근데 이렇게 공론의 장에서 이렇게 여러분 제가 수치 에너지 쓰고 인정하고 사랑 에너지 쓸 때 다른 거 느끼죠, 그쵸? 예민하게 느껴지잖아. 그걸 자꾸 접촉해. 아, 내가 뭐가 문제가 있구나. 잘못 딱 쓰면 딱 알아차려줘. 아, 내가 지금 우리 남편 수치 줬네. 그럼 여보 미안해. 내가 지금 수치당한 마음 나갔어. 이렇게 하면서 사과도 해주고. 본의가 아니야. 이렇게 나 너무 많이 수치당해서 그래. 부모한테. 딸이라고. 그리고 내가 여보야 미워하는 거 내 남동생 맨날 질투했었거든. 엄마 아빠가 좋아한다고. 내가 당신 보면 질투가 올라와서 그래. 이런 얘기도 해주고. 본인의 아픔을 상대에게 많이 얘기해야 이해받을 수 있어. 내 아픔이 수치스럽다고 나 괜찮은 척, 나 귀하게 잘한 척.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거 교만하고 남편은 절대 이해해 줄 수 없어. 남편보다 약자라는 거를 보여줘야 남자는 여자가 사랑스럽거든. 남자도 마찬가지야. 자기 아픔을 오픈할 때 부인이 기꺼이 이해해 줄 마음이 생기지. 수치스럽다고 하면서 난 괜찮아 행복하게 잘 컸어 인정받았어 이러면 나랑 똑같은 아픔이 있다는 걸 배우자한테는 제일 많이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픔이 올라오고 우는 거 수치스러워할 필요가 없어. 남편이 알아야 돼. 내가 아픈 마음이 있다는 거. 그러면 남편도 나한테 열등감이 잘 안 올라와. 아, 이 여자가 참 불쌍하고 아픈 여자구나. 그걸 알 때 자기의 불쌍함이나 자기의 아픔이나 이런 것도 얘기하거든. 서로. 그래서 우리는 배우자는 불쌍한 사람끼리 만나서 의지하고 사는 거야. 대통령과 영부인도
그냥 인간, 그 가정으로 들어가면 그냥 불쌍한 사람끼리 만나서 의지하고 사는 거야. 밖에서 국민들이 보면 엄청 대단한 대통령과 영부인이지만 그냥 인간, 그 대통령과 영부인의 직함 벗어놓고 보면 그냥 아프고 힘든 남자 애고와 되게 힘들고 아픈 불쌍한 여자 애고가 같이 의지하는 거야. 그러려면 성으로 상대에게 아픔을 위로하고 이해해줘야 돼. 근데 그걸 우리의 대통령 부부는 서로는 그걸 너무 이해를 잘해주시네. 근데 그걸 넘어서서 국민 마음을 해줘야 되는데 너무 러브러브 잘 사시고. 그러니까 둘이, 두 분이 이렇게 있는 거 보면 귀엽고 나는 되게 사랑스럽거든? 근데 참, 두 분이 저렇게 재밌을 걸 왜 나오셨나. 국민을 사랑해주려면 얼마나 힘들어. 부인을 아프게 할 수 없어서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모두 우리 인간은 그런 거야. 배우자끼리는. 내 아픔을 최고 많이 알고 있어야 돼. 근데 그거를 하는 거를 부끄러워했잖아. 그치? 그 뭔가 사랑을 부거라는 느낌이. 자, 내가 얘기해 줄게. 사랑을 위해서라면 내가 구걸이라도 할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받을 수 있는 거야. 내가 구걸하는 것 같아서 더러워서 나 안 받아. 그럼 못 받는 거예요. 자꾸 더러워서 못 받겠어. 이 마음은 언제 오냐면 딸 일곱이라 어차피 버림받을 거. 안 줄 거. 내가 더럽게 구걸하냐. 그 애기 마음이거든. 근데 남편한테 그걸 쓰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무시파동 나가. 넌 사랑 안 해줘도 돼. 이렇게 팍 그러면서 사랑을 받고 싶어 하면 얼마나 이상한 애고야. 그치? 죽여야 돼. 고집 꺾어야 돼. 굴욕적이고 아우 더러워서 안 받아. 딱 꺾어. 그리고 사랑 달라고 하지 마. 제일 좋은 거는 사랑받는 방법 중에 내 아픔 얘기해 주면 돼. 내가 딸이라 되게 아팠던 거. 아픔 느끼면서. 미움 쓰지 말고. 언제 술 먹거나 언제 둘이 이렇게 얘기할 때 여보 사실 내가 당신한테 수치 주고 무시한 거 있잖아. 내가 너무 한맺혀서 그래. 딸이라서 너무 수치당했거든. 남자만 보면 질투 올라와. 당신한테도 올라온다. 근데 또 당신한테 엄청 사랑받고 싶어. 남동생이 부모 사랑 다 받아서 나 하나도 못 받았거든. 나 되게 아프고 슬펐다. 근데 당신이 내 편 돼줘서 너무 좋았는데 내 마음과 다르게 수치당해서 엄청 수치주는 습관이 있었나 봐. 당신한테 많이 그렇게 했어. 미안해. 해주고 내 아픔을 얘기해주면 상대가 나를 이해하잖아. 이해가 사랑이야. 이해해주는 마음으로 날 보게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부인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아 제가 옛날에 저래서 저렇구나. 더 이해의 폭이 넓어지지. 그치? 그냥 어 나 여기 쓰다듬어 봐. 무슨 그 순간에 조금 사랑받는 느낌이지만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 사람에게 내 정보를 주지 않으니까 나를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거든. 그치? 그리고 또 하나 남편의 아픔도 내가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남편의 어린 시절이나 이런 얘기를 들어주고 그런 걸 하게 유도하고 그래서 내가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은 아픔이 있다는 걸 알아야 불쌍하게 여겨지고 측은하게 여겨지고 내가 수치도 안 주게 되고 사랑 주게 되는 거야. 내가 그렇게 해야 또 그 사람도 나한테 사랑 주고. 알겠죠? 그래서 반드시 조만간 한번 뭐 술자리라든가 뭐 이렇게 맛있는 거 차려주고 본인 아픔부터 슬슬 풀어놓으면서 그러면서 당신한테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먼저 하는 거야. 사랑 달라고 하지 말고 그냥 주게 돼 상대가. 그리고 상대도 나도 사실은 잘하면서 이랬어. 그 당신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말도 하고 그럼 이해하게 돼. 상대를 이해하는 게 사랑이야. 여러분이 제자들도 나를 내가 제일 사랑받는 느낌은 어떨 때냐면 헤라님 사랑해요 이거보다 내 마음을 이해할 때. 아 헤라님이 이래서 힘들겠구나. 아, 이럴 때. 아 헤라님이 지금 이래서 행복이구나. 헤라님이 이럴 때 행복하구나. 이런 걸 알 때. 여러분이 이해할 때 내 입장을. 그럴 때 엄청 사랑받는 느낌이야. 예전에 언제 한 번인가 헤라TV 때 막 고집부리는 애기 있었어. 미움 쓰고. 근데 막 여러분이 네가 막 하면서 아 헤라 어떤 사람이 그 밑에 댓글 달 헤라님이 제자들이 이렇게 하니까 힘들게 셨군요 이러는데 너무 이해받는 느낌. 딸만하게 고집부리고 미움 쓸 때 지는 쓰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는 하는 거야. 근데 옆에서는 보이잖아. 그치? 아 헤라님 힘들겠다 이렇게. 또는 막 헤라님 사랑받는 느낌이겠네 이럴 때 좋겠네. 막 이럴 때 내 입장을 이해해 줄 때. 그게 사랑이거든. 그러려면 내 정보를 줘야 돼. 그러니까 오래오래 같이 있을수록 상대를 깊이 알게 되지. 그러면 그만큼 사랑하고 사랑받는 거야.
근데 되게 수치가 심하고 버리는 애고가 심한 분들은 사랑과의 인연을 길게 못 가져가요. 배우자하고도 막 이혼하는 판에 수행터는 뭐 이게 무슨 뺑뺑이 돌리는 데야. 여기 한 번 갔다 저기 한 번 갔다 진득하니 사랑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잊지를 못해. 그러면 인연을 그렇게 함부로 버리는데 성공할 수 있겠어? 그치? 꾸준히 못하고 쉽게 집착하고 버린 애고가 약자 마음 인정 안 할 때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아기도 사랑을 가꾸려면 받고 싶다 이렇게 말초적으로 표현하지 말고 내 아픔을 주어서 정보를 주고 내가 미안한 걸 자꾸 얘기해 주고 고치려고 노력하는 걸 보여주면 남편도 똑같이 해. 그러면서 서로 이해하면 그냥 그게 사랑이야. 이해받고 그리고 내 편을 자꾸 들어주게 되고 남편이 본인도 남편 편 들어주게 되고 알겠죠? 그러면서 애교 떨면서 그렇게 고양이 할 때는 한 번씩 받아. 알았지? 시도하고 다음번에 헤라TV나 들어와서 어떻게 됐는지 결과 보고 내가 숙제 주면 반드시 피드백 결과 보고 해야지 입을 싹 닫으면 죽일 거야. 다시는 안 해줄 거야. 이렇게 힘들게 얘기해줬네. 알겠지?